이번 시간에는 PC 기본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PC에서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제외하고 PC 자체의 기능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과 컴퓨터의 분류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표현을 해 보시면은 입력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하는데 그 원하는 결과를 정보의 형태로 출력하는 장치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실행하는 것을 도식화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자,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처리기 CPU 또는 뭐 CPU 내부에 있는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 처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결과가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로 표현을 해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컴퓨터의 특성으로는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 자동성, 범용성, 대용량성과 호환성, 수동성 등이 있습니다. 특징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많은 양의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요, 먼저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우리가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장치에서 PC의 본체와 그리고 모니터, 그 이외 주변 기기들, 입력장치, 출력장치,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관련된 장치들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펌웨어는요.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작성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격의 장치다.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형태,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롬에 관련해서 학습한 적이 있는데, 롬 바이오스, 즉, 롬 형태의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들을 다 저장해서 출시가 되는 그런 형태죠. 자, 이는 속도가 빠르며, 그리고 운영체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부분처럼 고속 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숫자를 표현을 하는 방법은요. 자,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쓰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부동소수점 표현.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부호 비트가 되고요. 그리고 지수부와 가수부를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는 이 방식이 부동소수점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은 부호와 지수와 가수부로 구성이 되면서 부호는 양수는 제로, 그리고 음수는 1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부호를 표현을 할 때는 양수는 0으로 음수는 1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표처럼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호 비트는 한 비트입니다. 그래서 한 비트를 할당해서 부호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부와 가수부가 각각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이렇게 한 비트, 그리고 7비트,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32비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양수 및 음수, 그리고 소수점이 포함된 실수 데이터 표현과 연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 데이터라고 하면은 소수점 이하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정 소수점에 비해서는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 처리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즉, 지수부와 가수부로 나뉘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금 부동소수점 표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숫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에 반해서 고정소수점 표현은요. 자, 정수 표현 형식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단순하고 표현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연상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수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 계산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상 속도가 빠르고, 자, 그리고 부동소수점보다는 시간이 짧다. 자, 그리고 부호와 절대치 방식, 부호와 1의 보수 방식,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으로 쓰는데, 자, 마찬가지 제일 앞에다가 부호 비트를 놓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그냥 숫자들을 쭉 이진수로 표현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일반적인 그냥 절대치 방식을 쓰게 되면 여기 앞에 부호가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물론 숫자는 뭐 0과 1의 조합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있고 1의 부수로 표현을 하는 1의 부수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은 0과 1의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즉 0으로 표현된 것은 1으로, 1으로 표현된 것은 0으로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면은 1의 부수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의 부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과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제가 1의 보수와 2의 보수 방식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는데,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다음 숫자를 1의 보수로 변경하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까지 다 익히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고정소수점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시겠고요. 자,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네요. 자, 가장 먼저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는요. 자, BCD 코드, 그리고 ASCII 코드, FCD 코드가 있는데, 코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보시면은, 자, BCD 코드는 이진화 십진 코드고, 그리고 ASCII 코드가 표준 코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코드, ASCII 코드가 되겠고요. 저리 FCD 코드는 확정된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되어 있죠. 종류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6비트, 7비트, 8비트. 크기로 문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표현 문자는,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41 코드라고도 하고, 자료 처리나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문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코드를 표현을 할 때에, 가중치 코드라고 하면은요, 각 자릿수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코드다. 그리고 이런 코드들이 다 가중치 코드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어떠한 것들이 가중치 코드에 들어가는지를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가중치 코드는 각 자릿수에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코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코드들이 다 비가중치 코드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그중에서 먼저 3초각 코드를 보겠습니다. 3초각 코드는 BCD 코드에 3을 더한 코드다. 그래서 보수를 간단히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BCD 코드에 3을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계산 방식을 알고서 계산하는 것을 직접, 계산을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 코드는 뭔가요? 그레이 코드는 인접 비트 사이에 1비트만 변화해서 연속된 아날로그 자료에서 오류를 쉽게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코드로 데이터를 주고받죠. 즉, 나는 여기에서 가라고 보내더라도, 자, 또는 A라고 보내더라도 이 A라는 값이 A라는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 숫자로 갑니다. 그래서 뭐, 64, 이렇게 숫자로 가게 되면 이 숫자가 다시 이진수로 변환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이진수가, 전송이 되는데, 이때에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그레이 코드를 쓰게 되면 이런 오류를 쉽게 검출해 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그레이 코드는 입출력 장치 코드, 자, 그리고, ADDA 변환기와 다른 주변 장치에,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러 검출 그리고 교정 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는 역할이요. 코드 값에 여분의 1비트를 둬서 이것을 우리가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1의 개수에 따라서 오류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즉, 내가 보낸 1의 개수는 뭐 10개인데 받은 측에서 1이 11개가 왔다든지. 그래서 이럴 때에 11개가 왔다라고 하면 내가 보낸 것과 전혀 다른 뭔가 데이터가 전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검출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러 검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출 코드 중에서 페리티 코드라고 하는 것은요, 전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탐지해서 비트 하나를 추가해서 송신한다. 즉, 비트 하나를 추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페리티 코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해밍 코드는 데이터 통신이나 정보 교환에서 전송 오류를 검출하고 여분 비트 3개를 추가하여 잘못된 비트를 찾아서 에러를 교정까지 하는 그러한 코드다. 페리티 코드는 검출만 할수 있지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는 교정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상단에 다시 보시면은 오류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페리티 코드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검출해서 정정할 수 있는 해밍 코드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구성 단위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그러한 코드들 다 1비트들이 모인 어떠한 특정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한 단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 그래서 1비트라고 하면은 한 칸. 이진수의 0과 1로 표현되는 그한 칸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비트가 4개가 모여서 니블이라는 단위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 니블이라는 단위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비트 다음에 바이트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4개의 비트를 모은 단위가 니블. 그래서 4칸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0과 1로서 뭔가 데이터를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주로 사용하는 단위인 바이트. 그래서 바이트는 주소 표현의 최소 단위다. 어디서든지 바이트를 최소 단위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자,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가 됩니다. 2불은 4비트가 되고요. 자, 워드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할당하는 기본 단위다. 그래서 무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단위, 최소 단위를 얘기했을 때는 워드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반워드, 샤프워드가 2바이트, 그리고 전워드, 풀워드가 4바이트, 그리고 더블워드 8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받을 때의 그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워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필드인데요.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레코드를 구성하는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봤을 때, 엑셀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이런 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겠죠. 그때 나는 여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다 썼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에서 봤을 때에 관련 있는 한 열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필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필드를 딱 모으게 되면 어때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겠죠. 나는 이름 필드를 모았어요. 그러면 이름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요. 전화번호 필드를 모았어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가 되고 레코드를 구성하는 항목이 된다. 자, 그럼 레코드는 뭔가요? 레코드는 바로 행. 자, 이렇게 한 행을 가져왔을 때 이것이 바로 레코드가 됩니다. 근데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합쳐져서 뭔가 데이터를 이루죠. 근데 이것은 뭐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 단위를 우리가 레코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파일은 이런 레코드들 여러 개를 모아서 파일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파일들 여러 개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보시면은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자, 그리고 필드 레코드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컴퓨터의 역사와 그 종류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파스칼의 계산기가 가장 최초가 되겠는데요. 뭐 더하기 빼기 연산만 가능했고, 자, 그런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계산기는 사칙 연산이 가능했다. 자, 그리고 차분기간 삼각함수까지 계산하는 예, 그런 계산기, 그리고 이후에 해석기간. 자, 그리고 나서 천공카드 시스템까지가 컴퓨터 우리가 얘기하는 최초의 컴퓨터 이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컴퓨터는 전기 기계식 컴퓨터와 그리고 전자식 계산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전기 기계식은 뭐 컴퓨터의 논리적인 모델이 된 튜링 기계. 자, 그리고 마크1은 최초의 전기 기계식 계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식 계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자식 계산기 중에서 애니악이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을 한 그러한 전자식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에드사카, 유니바, 그리고 에드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런 계산기들은 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그래서 저장해 두고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 사용을 한다라는 방식인데요. 그중에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계산기 에드사기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니박 뭔가 에드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과 함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뭐 크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부분들은 없으신데 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식 계산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란 무엇인가? 아까 세계 최초의 그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 에드사기라는 이 전자식 계산기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과 명령들을 실행되기 전에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었다가 명령을 순서대로 꺼내어 해독하고 실행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명령을 가지고 올 때마다 장치에 접근해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읽어드려서 저장해두고, 그 다음에 꺼내서 실행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세대. 1세대는 기억 소재가 진공관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형식이요. 몇 세대의 기억 소자를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세대는 진공관을 기억 소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부피도 크고 전력 소모도 크고 속도도 느리고. 자, 그리고 2세대에서는 트랜지스터를 기억 소자로 쓰는데요. 자, 이 트랜지스터는 고급 언어와 운영 체제를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와 시스템 실용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 도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3세대는 집적 회로, IC라고 하는 집적 회로가 기억 소자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IC를 사용을 한 3세대 컴퓨터는 시분할 처리,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자, 이런 입력 장치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세대에서는 이제 고밀도 집적 회로, 5세대는 초고밀도 집적 회로. 그래서 집적 회로가 가장 먼저 사용된 컴퓨터는 3세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를 이번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 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범용 컴퓨터와 전용 컴퓨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그 사용하는 범용 컴퓨터 대부분의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범용 컴퓨터가 되겠고요. 자,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그리고 이를 합친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의 규모에 따라서 가장 많이 나누는데요. 자, 마이크로 컴퓨터와 미니 컴퓨터, 메인프레임 그리고 슈퍼 컴퓨터의 순서대로 갑니다. 자, 이때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면은 개인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우리가 사용하는 범주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중에서 범용 컴퓨터와 전용 컴퓨터의 상세한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범용 컴퓨터는 말 그대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 그래서 뭐 사무 처리라든지 통계 처리나 과학 계산 등의 데이터 처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전용 컴퓨터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제작됐는데,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과는 좀 다른 이런 목적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다. 그래서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용 컴퓨터가 사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형태에 의해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자, 데이터 형태에 의한 분류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었는데요. 자, 가장 먼저 디지털 컴퓨터는 코드화된 숫자나 문자를 자료대로 받는다. 즉, 디지털 단위로 0 또는 1의 그 디지털 단위로 자료를 받아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컴퓨터다. 자, 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어때요? 길이나 각도, 온도, 습도 등의 연속되는 자료를, 즉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보시게 되면 그러한 연속적인 자료들을 받아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 그런 특수 목적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을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요. 가장 먼저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형식은 코드화된 숫자나 문자, 그렇죠. 0이나 1으로 코드화된 이러한 데이터를. 자, 그리고 아날로그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류, 전압, 온도, 길이 이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데이터를 자료로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출력 형식도 마찬가지로 이산적인 데이터 또는 숫자, 문자, 부호로 표현이 됩니다. 자, 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데이터로 나타내고 그래프나 곡선으로 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뭐 사칭연산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사칭연산이 기본이 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적분 병렬연산이 기본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의 연산 속도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연산 속도 차이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래밍 작업이 필요하고 아날로그는 프로그래밍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 능력과 적용성 정밀도에 대한 특징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의 규모에 의해서 분류를 해놨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개인용 컴퓨터는요, 먼저 데스크톱이 있겠고요. 이 데스크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 형태죠. 자, 그리고 랩톱은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데스크톱보다 작은 사이즈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컴퓨터. 자, 그리고 노트북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노트북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팝톱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소형 컴퓨터라고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기능 정도를 담고 있었던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은 개인용 컴퓨터와 미니 컴퓨터의 중간 사양이다. 아까 우리가 크기별로 분류를 했을 때, 개인용 컴퓨터와, 즉, 마이크로 컴퓨터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미니 컴퓨터였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컴퓨터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주로 서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리스크 마이크 프로세서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이즈로 분류했을 때 미니 컴퓨터가 되겠는데요. 이 미니 컴퓨터는 단말기를 연결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수 있는 컴퓨터다. 그래서 주로 처리 용량과 속도가 빠르죠. 여러 사람이 다한 번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들은 연구소나 학교에서 주로 서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 컴퓨터에 여러 사람이 터미널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메인 프레임 컴퓨터부터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은행이나 병원, 그리고 정부기관 등 업무량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별도의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운영요원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컴퓨터 종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요. 초고속 처리와 정밀 계산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된다. 그래서 우주 및 항공, 원자력, 기상 예측.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컴퓨터는 기상 예측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러한 것들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 슈퍼컴퓨터다. 그래서 컴퓨터의 그 크기별 분류도 여러분들이 꼭 순서대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로 PDA와 그리고 네트워크 컴퓨터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PDA 같은 경우에는 팜톱과 같은 종으로 펜이나 터치스크린으로 입력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다. 자, 그래서 뭐 개인용 컴퓨터인데 단지 이제 휴대성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서버에 의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다. 그래서 내가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연결된 어떤 컴퓨터에 처리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처리 성능, 그리고 최소한의 메모리 저장 장치만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와 저장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직접 하진 않는 것을 네트워크 컴퓨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의 분류들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뭐 사용 목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데이터 형태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래서 분류별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기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C의 기본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